오늘은 호두와 크림치즈를 넣어 곶감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호두를 준비해 주세요. 끓는 물에 약 10분 정도 담가 둡니다. 찬물에 헹궈 주세요.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합니다. 약불에 프라이팬에 넣어줍니다. 물기를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덮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해졌으면 불을 끕니다. 꺼내서 식혀주세요. 곶감은 먼저 꼭지를 잘라냅니다. 반으로 갈라주세요. 실을 제거해 줍니다. 속 과육을 살짝 정돈해 줍니다. 호두를 올린 다음 김밥 싸듯이 돌돌 말아주세요. 길게 만들 경우는 곶감을 조금씩 겹쳐주세요. 크림치즈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호두를 곶감 끝부분에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올려서 말아주세요. 랩 등으로 하나씩 포장해 주세요. 꼭꼭 주물러 줍니다. 냉동실에 넣어 보관합니다. 굳은 곶감 쌈을 꺼내 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곶감쌈 완성입니다.